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집에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사 예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포크로 탁탁 찍어서 이렇게. 7년 동안. 이전녀 아저씨 인도 사람 아니에요? 그거 손으로 먹잖아요. 어디서 인도 사람? 인도 사람 손으로 먹지. 그리고 얼굴도 인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 사람이 말랐어. 여기에 신경 쓰다가 여기가 갔어 그래. 근데 어쨌든 민우아 마음아 너희들이 그 아빠가 창피하면 아빠가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사람들 있을 때는 아빠가 그래요, 그렇게 하지 손으로 먹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요 온갖 병이 어디로 들어오는 줄 알아요? 입으로 다 들어와요. 그 입으로 들어오는데 주 원인이 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심하게 걸리지. 아유, 손가락 많이 빠졌네. 경진이라서 저를 안 들어갔어.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 아니, 혹시 집에 가서 손을 드시는 거 아니에요? 난 뭐죠? 본전은 뽑아야 하나? 아, 네, 한빈군? 아, 그럴 것 같다. 저희 가족은요, 외식을 가면요, 아빠가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넌 바로 군자는 꼭 뽑아야 한다예요. 저는 그나마 먹고 싶은데 아빠가 계속 더 먹으라고 하세요. 한빈이는 외식하는데 뭘 먹는데요? 주로 뷔페를 가는데요. 아, 제가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아빠가 돈이 그래, 부족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기 싫은 것도 아빠가 계속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원래 뷔페는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는 데 아니에요? 그 한빈아 네 말이 맞는데 근데 너 솔직히 좀 심해. 너 뷔페 가서 네가 뭐 먹는지 얘기 좀 해봐라야. 뭐 먹어? 저는요 곰젤리 먹고 솜사탕 먹고 팥콘 먹는 거 먹게. 이러니까 제가 속이 안 터집니까? 한빈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아니 뷔페 가면 아이들도 어른 가격에 한 3분의 2쯤 받아요. 그렇죠. 비싸다고요. 근데 제가 가면 어떻게 먹냐 하면 공깃밥을 한 그릇 떠와서 반찬 몇 가지 해서 다 먹은 다음에 자기는 맞아. 식사 끝났다고 디저트를 먹는데요. 그러고 먹는 게 솜사탕이나 뭐 젤리나 팝콘 이런 건데 솔직히 그게 원가가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본전을 뽑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빈아, 돈을 기부하고 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아빠 손은 네. 네가 뷔페에 들어가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빈아 아빠 얘기는 뭐냐면 뷔페는 그런 비싸고 좋은 음식을 좀 골고루 먹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알잖아. 근데요 아빠도 거의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드시잖아요. 편식하는구만 또 똑같은 거 먹는다. 우선 전복을 드신 다음에요. 안심스테이크를 드세요. 그 다음에 회를 드셔요. 그리고 밥까지도 안 드세요. 아니 그거는 단가가 좀 센 것들 위주로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뷔페 가면 공깃밥 먹어주면 안 됩니다. 밥이 먹고 싶으면 초밥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빈아 네가 단가가 너무 싼 거 먹고 본전을 못 뽑으니까 아빠라도 본전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그게. 근데요 사람은 편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지. 아빠처럼 자꾸 본전 본전 그러면 저까지도 취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야야 한빈아 아빠는 네가 뷔페 가서 양손에 솜사탕 들고 먹는 거 보면 아빠가 취할 것 같아. 그래서 나름 저라도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인터넷 찾아보면 그 뷔페에서 본전 뽑는 법이라고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찬 음식부터 시작해서 더운 음식을 먹어줘야 뱃속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찬 거부터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좀 찬 거부터 더운 음식 순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스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액체류를 초반에 많이 먹어주면 다른 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되는 거고 요게 다 삶의 지혜거든요. 저는 한빈이가 그런 걸 좀 제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 나이가 됐어요, 제발. 언제까지 솜사탕과 팝콘을 먹을 겁니까? 이건 먹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 뷔페 어디예요? 왜? 뷔페 거기 한빈이 형이랑 같이 솜사탕 같이 먹게요. 거기 어디예요? 야, 너도 그러지 마. 너도 그러면 안 돼. 쟤도 그래. 답답해 죽겠어. 아니, 젤리도 있어요, 거기? 젤리도 있어. 솜사탕도 있어요? 사탕도 있어요? 나도 갈래. 얘도 같이 가자. 부모가 속이 터져요, 부모가. 야,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그러면 안 돼. 자, 다음 공짜밥. 누구예요? 공짜밥. 아, 시우. 오, 공짜밥? 오. 시우는 뭐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나가면 공짜로 먹어요? 네, 아빠랑 가면 공짜로 먹어요. 뭘 공짜로 먹으라고 줘요? 고기랑 된장찌개랑 또 매실차요. 왜? 왜 공짜로 주는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 이거 오해해서 지켰는데. 왠지 뭔가 좀 공짜로 주고 싶지 않아요?